저 제주도를 다녀와서 오늘은 투스데이고요. 수목금토 일 5일의 시간이 있고 월요일에 저는 또 부산으로 떠납니다. 5일 동안 급발을 진행하고 또 부산 가서 마음껏 먹고 놀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와다이 잇 겸 급진급바 겸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밤낮이 보여드릴게요. 첫날 아침은 비터팻을 먹겠습니다. 천천히 오래 먹고 싶어서 컵에다가 따라서 마셔줄 거예요. 비트박스. 국처럼 먹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 진해요. 그리고 윗빅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냥 맹 그거 먹으면은 거의 못 드시더라고요. 종이장 맛 난다고. 근데 이렇게 먹으면 그 맛이 아예 안 나요. 물론 저는 그 맛도 이제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오늘의 점심은 밥 100g에다가 묵은지우 비빔 낫또, 조미김, 바르다 크런치 닭가슴살 이렇게 먹겠습니다. 고품질이야, 고품질. 누가 보면 우리 집 이사하는 줄 알겠어. 비싼 신발인데. 오른쪽! 들어가세요. 깜빡이 안 켰지? 켰는데? 왜요?
방 껐어. 꿈 안 되니까 이기지. 그러게. 아 너무 바로 끼자마자 그거는. 딱 보고 핸드필러를 딱 가지. 어 봤어 봤어. 멀리 봐라. 시골을 봐야지. 안녕. 오늘의 아침은 어제 언니가 가져온 엄청 맛있는 팥떡이랑 흑임자 배로 블루베리 바나나 조금 요거트 그리고 단백질 충전용 단백이를 먹겠습니다. 소금도 가져왔어요. 여기 우윽이란 발음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교환하다라는 동사 한번 더 I like to the manag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 나오면 또 약간 그때는 번역기 써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라고 말을 할 때 I like to go jogging 예를 들어서 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 단백질을 먹고 디저트를 먹겠습니다. 8번째 그쪽에? 몰라 몇 번째 건지는 몰라. 너 왜 나 따라해? 제가 찍으니까 제가 찍는데요 갑자기? 따라하는 거야. 계란 드시는 야. 계란요 디저트로 식사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제일 침도시 부산 가기 때문에 부산 누랑 너가 마음에 안 해? 알지 야 이제 다 알아. 모를까? 아니야. 도원이 알아? 알지 우리 그거 왔었잖아. 그거 왔었잖아. 너 한 명은 절대 몰라. 했지? 아 몰라 아예 알지 유명하잖아. 예쁘잖아. 근데 진짜 예뻐. 아 진짜? 저 가방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예쁘다. 코크로크랑 찰떡크. 내 최애 믿지 말자. 사랑한다. 디저트 먹자. 아. 집에서 요리해가지고 냉장고에 냉장고에 관심 있어서. 오늘의 아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들려요. 첫 번째는 소리가 인식이 안 돼서 어렸을 때 어떤 특정 나이 이전에 원어민들이 발음을 해. 어제 다이어트를 하지는 못했고 일반식 양조절 다이어트는 못했고 일반식을 양조절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점심으로 코코라카라 이게 선약이 없어가지고 옛날부터 뭐 안 먹고 자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으로 먹자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점심으로 먹고 근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미리 그 전에 먹고 갔습니다. 최대한 한 입 먹고 일단 수저 내려놓고 한 입 먹고 내려놓고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포만감이 원래는 막 한 100 정도로 먹는다면 어제는 진짜 한 85 정도로 먹은 것 같아요. 충분히 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은 거죠. 초반에는 그 남는 게 너무 눈에 계속 거슬렸는데 먹고 싶고 한참 지나니까 그냥 여기야 그냥 이제 이미 다 먹은 애들로 인식이 뭔가 내가 돼가지고 별로 생각이 안 땡기더라고. 그래서 아 역시 참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저녁은 마라탕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국물이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거의 먹지를 못했고 뜨거운 물 넣어서 약간 좀 찍어 먹듯이 먹었어요. 마라탕인데 야채만 가득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나트륨 잔뜩 먹은 것 치고는 붓기가 없잖아요. 방이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일반식을 먹을 때도 양조절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되게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조각조각을 내서 오늘 편하다.
돼요. 스모크 안 되고. 오렌지 버터만큼 더. 아름다워. 너무 맛있는 단호박. 단지 완벽한 포만감 든든한 식단을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다이어트식인데 이런 걸 보면 군침이 돌아요. 진짜 빡세게 짧게 굵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입맛도 사라지고, 그래서 가볍지만 시원하게 프로틴 시리얼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로시얼이고요. 제 유튜브 쇼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동 바나나를 조금 넣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제 최애 프로틴 시리얼인데 저당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막 빡 튈 일도 없고, 그리고 야심한 시간에 먹어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옆에 선풍기도 켜놨거든요. 살 것 같아. 진짜 리얼 초코 시리얼 맛이 나요. 제가 이거 주변 애들한테 제 최애니까 막 나눠줬는데 다 먹어본 사람들은 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원래 시리얼은 탄수화물이지만 얘는 프로틴 시리얼이기 때문에 낮은 탄수화물의 함량을 갖고 있고 단백질도 되게 높아요. 바나나랑 진짜 잘 어울리네. 역시 초코 바나나.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어서 8시 40분이거든요 가볍게 오늘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어제 좀 진짜 실패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아, 시원해. 최고. 한 조각 더 추가했어요. 요거트도 좀 추가했습니다. 소야미. 아침에 수화를 든든히 먹었으니 사이클을 해주는 것이 인재상주요. 너무 덥습니다. 지금 거의 50분 넘게 타고 있고요. 공구 준비하느라 시간은 정말 금방 갔어요. 키드 올릴 거 작성하고 사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한 시간 일났네. 게이드? 대원 칼국수.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면은 밥만 먹는 엄청난 자제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던 맛은 아니에요. 그러게, 약간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맛?
진짜 맛있게 단백질 충전하는 데는 예만한 게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당류가 1.6g밖에 안 돼요. 대박이지 않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21g.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어때요? 어깨 운동했는데 좀 어깨 넓어진 것 같지 않나요? 요즘은 이렇게 운동하고서 바로 단백질 좀 챙겨 먹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녁에 단백질을 먹더라도 운동을 하면은 또 플러스로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 진한 초코라떼 맛이 나요. 그냥 카페에서 먹는 약간 아이스 초코 먹는 느낌? 진짜 디저트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저처럼 초코 덕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맛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먹는 이 더블 초코 맛이 입 터진 방지템으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초코 디저트를 먹는 맛이 나기 때문에 강추드립니다. 더우니까 진짜 꼴딱꼴딱 넘어가. 여러분 오늘 진짜 개더워요. 진짜 오늘 밖에 거의 35도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마지막 저녁으로는 진부하게도 또 바깥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간편하고 식단으로 최고의 조합이 없거든. 그래서 얘랑 단호박도 더우스 때문에 너무 달기 때문에 단호박을 먹을 거예요. 에어프라이기에 구워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얘는 보통 한 1분 정도 데운 다음에 반 자르라서 익혀줍니다. 1분 정도 데우면 자르기 편한 상태가 돼요. 씨를 파냅니다. 이 로브 건데 얘는 씨가 거의 없어서 진짜 알차요 아주. 이렇게 해서 한 4분에서 4분 30초 정도 돌립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샀어요. 그래서 항상 단호박도 이렇게 먹으면 사과를 통째로 먹으면 하나 먹는 게 엄청 쉬워지는 것처럼 단호박도 자르는 양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잘라 먹으면 훨씬 더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치트키는 엄마표 부대찌개에서 건져온 양념들 이렇게 저녁을 먹겠습니다.